좀 어떤가요, 가말리엘? 안녕, 소디. 나야 괜찮지. 당연한 걸 왜 모를까? 정말인가요? 그럼. 난 괜찮은걸? 네헤모트랑 얘기를 좀 하고 왔어? 너랑도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야. 그때 너도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었잖아. 뭐? 아니, 난 정말 괜찮다니까? 평상시 내 모습 그대로잖아. 그건 그렇고, 여기엔 손님의 책 말고 다른 것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 책이란 걸 조금 읽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갤러하드? 미안하지만 지금 되게 진지하거든?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지. 추천하는 책이라도 있어? 하, 너 정말로 괜찮은 거 맞아?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듣는 거야? 난 정말 괜찮아. 멀쩡하다고. 퍽이나 괜찮겠다. 너답지 않게 대화 주제나 돌리려고 하고. 어설프게. 네헤모트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어. 우리가 찾아갔을 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오죽하면 우리한테 화까지 냈다니까. 네, 모트가? 그래, 천하의 그 네헤모트가 불안해하면서 화를 냈다고. 그래서 비슷한 입장인 가말리엘 너한테도 뭔가 걸리는 게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 거야. 뭐, 이래봬도 이 내가 사람 진정시키는 데에는 소질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럴 리가. 그 녀석이라면 금세 추스렸겠지. 분명 그랬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만 가봐, 갤러하드, 소디. 나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그거 알아? 응? 우리가 역사의 층으로 찾아갔을 때 네헤모트의 상태가 딱 지금의 너랑 똑같았어. 대화는 자꾸 핀트가 엇나가고 말하는 것도 평소와 다르게 어색했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그 녀석은 나와 달라. 내 모트는 나 같은 것과는 다르다고.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내가 이런 밑바닥에서 발버둥 칠 때에도 내 모트는 한치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고결하게 앞으로 나아갔어. 그리고 난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추악한 짓거리를 저질러야 간신히 매달릴 수 있었던 나와는 달랐으니까. 당신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격동을 이미 한번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 소디.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껏 질리도록 이런 상황을 겪어왔을 텐데도. 굳이 자리를 꿰차면서까지 다시금 고통을 자처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야, 우리는, 나는 이래서는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으면서 뻔뻔하게 다시 견뎌보라며 고통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라고. 남들은 나보다 더한 괴로움을 견디고 있으니까 고작 이런 걸로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말리엘. 소디, 잠깐만. 왜 막는 거죠, 갤러하드? 넌 너무 정론으로만 상대를 설득하려 하니까
여긴 내가 말할게. 후. 가말리엘? 지금 너는 모든 것을 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어. 그 태도를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 보고 싶은 것에 매몰되어 가는 것 같아. 보고 싶은 것? 달콤한 이상을 쫓아가던 삶이 어긋나면서 스스로를 버티는 기둥이 함께 흔들린 모양인데 지금은 쓴 현실을 맛봐야 할 때야. 아니면 네 눈에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고. 현실이라. 그러게? 난 무엇을 보고 있던 걸까? 스승님은 죽었고 사제는 무릎을 꿇었어. 난 그 과정 속에서 무엇 하나 지켜내지 못했고 오히려 내 손으로 산산히 부숴버렸지. 나만 고통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면 나만 노력하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바라보던 것조차 잘못된 거라면 난 대체 뭘 보면서 맞춰야 하는 거지? 이거 곤란하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너의 눈은 끝내 죽음을 쫓는 삶이구나. 그것은 호수였다. 내가 하염없이 가라앉은 것이자 죽어서 떠오르는 곳. 동시에 고통 속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도피처. 나는 끝나지 않을 파도가 밀려오는 수면 위를 언제까지고 바라보곤 했다. 발치를 적시는 물결, 흔들림에 부서지는 수면. 마치 물이 귀에 들어찬 듯 주변의 모든 것이 먹먹해지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이유도 의미도 없었다. 그저 물결 소리에 파묻히고 싶었다. 모두가 삶을 갈구하는 와중에도 홀로 수면 위를 잔잔히 흘러갈 수 있어서 나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로 나는 끊임없이 아스러지며 또한 휩쓸려간다. 천천히 나를 갉아내리는 증오이자 열망할 것이 없는 자의 우울. 조금씩 잠기며 끝내 숨까지 멎게 할 나의 거대한 죽음. 이것은 틀림없이 새까만 늪에 잠겨 끌려내려갔을 삶이었기에 삶의 어느 곳이나 지옥이라면 가장 나은 지옥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대는 생을 빼앗긴 그 어떤 것보다도 시들었으나 그럼에도 끈질기게 연명하고 있군요. 그러나 숨만 붙은 것이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듯이 전 그대가 살아갈 수 있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결말이 비상이든 파멸이든 간에 내가 널 무어라 부르면 되겠느냐? 글쎄요, 그런 고민은 단 한 번도 안 해봐서. 내가 붙여주길 바라는 게냐, 아니면 네 스스로 정해보겠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고작 이름일 뿐이잖아요. 부르는 것 외에는 쓸모없는. 굽히는 게 꽤 빠르구나, 아이야. 아까는 어찌되든 좋은 듯이 굴었으면서. 뭐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맹랑하긴. 기대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버려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왜 네가 내 찾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런 목적 없이 이러는 거라고요?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고의한 것, 이제 말을 서슴지도 않는구나. 채. 별것 아니란다. 그저 너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을 뿐이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희망을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위해서? 적선이라도 하려고? 그래, 적선이지. 위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위선이라도 너 같은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것 아니겠니? 가끔은 타인의 힘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단다. 도움을 받되 의지는 하지 않게. 네 스스로가 상처 입지 않도록.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재앙이라고 한다면 나락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까? 내 삶에서 찰랑이던 호수는 어느새 하얗게 빛나는 별들을 비추었다.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을 뻗게 하고 기어이 그것을 붙잡아 나를 불태워서라도 바라게 만드는 것. 나에게 데메드리오와 유백은 그런 사람이었다. 릴리트는,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들과 함께하는 나는 마치 같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 그래,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별은 언젠가 저물기 마련이라는 걸. 끝내 내가 저 별을 저물게 만들 거라는 걸.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게 그저 좋을대로 꾸며진 것일 뿐이라면 난 이제 뭘 보면서 살아야 하지? 모든 게 쓸모없던 거야.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조차도 무산되었으니 우상은 저물었고 난 여전히 밑바닥이야. 그저 처박힌 채 휩쓸렸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주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네. 아, 이번엔 또 얘가 말썽이네. 그래, 에, 너도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고.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 이런 거 가지고 뭘. 험한 일은 현장직한테 맡기라고. 아, 흘러내린다. 증오로 만들어진 오물 덩어리가. 죽도록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그림자를 쫓았지. 내가 한 발짝 나아가면 남들은 그 서너 배를 가볍게 해내니까. 어, 뭐야? 가말리엘은? 갑시다. 네? 아, 뭐야? 아, 설명 좀 해봐. 트로피? 에이씨, 아, 몰라. 아, 같이 가. 이건 뭐야? 일? 가말리엘 님이 2등이에요. 이거 큰일인데. 뭐야 이 녀석, 갑자기 공격이나 하고. 올라가야 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이씨, 정신 차려! 제 밑은 정리했어요. 가세하겠습니다! 저리 꺼져!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뭐 그래도 그래, 대충은 알겠어. 상상 이상으로 아득바득 살아온 모양이구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한없이 도태되고 말 텐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결국엔 죽을 힘을 다해 뛰지 않으면 밀려나 버리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군. 낙오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색깔에 집단의 성향을 더 씌운다는 말이 여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군. 나는 결국 범죄일 뿐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타인들에 비하면 오물을 뒤집어 쓴 꼴이나 다를 게 없는걸. 빨리 가야 해! 어이! 싸우다 말고 어디가! 드로피를 공격해요! 오호라, 얼추 알겠소. 저 트로피를 가장 많이 두들긴 사람이... 에이씨. 아, 말할 시간도 안 주네. 또 1등이네. 역시 나는 우수하다니까. 갤러드! 이렇게 필사적으로 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럴 시간 없다고! 나는! 알잖아. 이래봤자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 스승님... 목표를 잃은 건 혼란스럽겠지. 타인을 쫓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부순 거야.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더 잘 해내지 못해서. 쓰러뜨렸나? 갤러드님, 뒤에! 아, 나는 내가 막지 못했었어. 접대에서 나의 스승님, 손님을 잘했어야 했는데, 이게 내 유일한 가치였잖아! 엄청 끈질기네. 그냥 다 쓸모없었다는 거야? 본질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결국 범죄였고, 그걸 제하더라도 가치가 낮은 인간이었다.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릴 뿐인 쓸모없는 허수아비. 그런 인간이 그럴듯한 곳에 올라온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진 것은 높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속의 것은 여전히 바닥을 뒹굴던 그대로니까. 그들에 의해 끌어올려진 나 역시 속은 추악한 꼴 그대로겠지. 발을 디딘 자리가 달라졌다 한들 결국 녹아내린 형태뿐인 지금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서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그건 아마 나를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붙잡아 일으킨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겠지. 나의 스승, 나의 사제, 유백과 데메드리오. 나는 부족하며 또한 늦으니까 그들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 단 하나도 나은 점이 없던 나라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들의 곁에 존재하도록. 아니, 그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적어도 당신들과 더 멀어지지는 않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게 나의 최선이었는데.